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AI 넷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피터 디아만디스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은 실패한다. 인생이 실패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디아만디스는 실리콘밸리의 뭐 아무튼 두목이라고 할수 있고 싱귤래리티 대학교의 총장이고요.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뭐 박사 뭐 하면서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업 또는 이 기업은 뜰 거야 하면 진짜 뜨고요. 이거는 뭐 쓸데없는 그런 기업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평을 나쁘게 하면은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피터 디아만디스가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뇌가,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다.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얼른 찾아봐요. 뉴스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뭐 착한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안 찾아봐요. 그래서 뉴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도록 진화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걸 빨리 봐야죠. 아이고 저기 지진 났네, 빨리 도망가자. 아우 옆집에 불 났네, 빨리 도망가자. 생존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뉴스는 뇌의 특성을 자극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진다. 긍정적인 거다. 그래서 미디어는 부정적인 뉴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부 남 욕하고 뭐 나쁜 놈 죽일 놈뭐 이렇게 하는 게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더 과장하고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넓혀줘요. 그래서 아무튼 하지만 이제 빈곤 감소, 세상은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빈곤 감소, 아동 사망률 같은 지표는 개선되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은 나아지고, 옛날에 우리 보리고개 해서 정말 힘들었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보리고개라고 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이처럼 세상은 점점 좋아졌지만은 부정적인 인식, 이런 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편향의 위험, 긍정적인 미래만 강조하는 것은 또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진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뉴스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런 거니까 모든 뉴스가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뉴스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너무 부정적인 뉴스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는 피터 디아만디스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훨씬 더 내가 발달하고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이야기, 낙관적인 태도, 긍정적인 사고가 신체, 정신 건강에 이점을 적용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신체가 더 몸도 커지고요. 더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합니다. 특히 심장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은 심장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게 심장마비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나 낮다.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심장병이 없어요. 심장병이 발병 위험이 33%나 낮다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 손상으로 부터 보호를 받아요. 심장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건강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수명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켄터키 대학의 연구진은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하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인지 기능도 향상돼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 해마 기능이 향상돼서 산수 문제, 수학 문제 같은 능력 해결이 그죠 빨라진다. 긍정적인 사고가 있으면 수학도 잘한다.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면역력 강화입니다. 모든 질병이 면역력이 있으면, 면역력이 세면 질병이 안 걸리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삶의 중요한 부분 내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면역력을 보였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자주 경험하고 경험하더라도 다르게 경험하고 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보다 뭐 그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우울증 위험도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 연구 결과 긍정적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 위험이 훨씬 낮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 유지, 스트레스에 대한 그죠 대처도 잘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우선 전문가들은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에 그죠 머리 뇌 think positive, positive는 긍정적인 이런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strong 강해지고 그죠 happy해지고 motivated 와 동기를 받아가지고 그죠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동기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ptimistic 긍정적으로 되고 뭔가를 해보려고 encourage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사고를 했을 때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했을 때는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보다 그죠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관심을 더 가져요. 왜냐하면 불이 나거나 뭐가 나서 내 신변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뉴스가 부정적인 거, 남 욕하거나 나쁜 놈 잡아 가거나 이런 뉴스가 많은데 하지만 뇌에서는 앞으로 그죠 긍정적인 사고를 했을 때에 심장도 건강해져요. 수명도 건강해요. 인지 기능도 향상해요. 그다음 면역력도 강화돼요. 스트레스도 감소돼요. 우울증도 감소돼요. 이게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죠 병이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박영숙의 미래 TV 감사합니다.